안녕하세요. 오늘도 수다를 조금 이렇게 떨어보면서 메이크업을 한번 해볼게요. 저는 좀 날씨 충인지라 날씨에 따라서 메이크업도 많이 바뀌는 편인데요. 확실히 요즘은 아침 저녁으로 딱 그 가을 특유의 그 온도랑 이렇게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더 가을 느낌 나는 초가을 메이크업 그런 걸 해보고 싶어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선 오늘 메이크업 베이스는 이렇게 두 개를 섞어서 쓸 거고요. 얘는 메이블린의 슈퍼스테이 풀 커버리지 파운데이션인데요. 요거 이 믹싱 팔레트를 좀 활용을 할게요. 이거는 힌스에서 제품 살 때 받았던 사은품인데 여기 요 팔레트 위에다가 파운데이션을 한 번, 두 번 이렇게 짜주고 제가 여름 동안 진짜 잘 썼던 샤넬의 액상 하이라이터를 한 반 펌프 정도 짜줘서 전체적으로 살짝 은은한 느낌이 나게 피부를 연출을 해볼게요. 커주고 다음에 이거는 피카소의 163 파운데이션 브러쉬인데요. 보면 되게 촘촘하고 얇거든요. 광대를 시작해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깔아주고요. 양쪽 다 이렇게 넓게 한번 저는 깔아줍니다. 손에 힘을 빼서 안쪽부터 살살. 제 헤어 컬러가 확실히 좀더 이렇게 흰색, 보라색으로 바뀐 게 보일 거예요. 그쵸?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복구 매직을 하려고 갔다가 제가 원래 워낙 곱슬기가 심하잖아요. 그래서 그 곱슬기를 잡는 용으로 이제 클리닉 같은 거를 받은 거죠. 근데 그게 염색약이 또 이런 노란기를 잘 잡아주는 보라색 그 염색약이더라고요. 그걸로 클리닉을 받았더니 살짝 머리가 이렇게 보라색 흰색이 됐어요. 근데 저는 이게 훨씬 마음에 들어요. 이렇게 한겹 깔아주고요. 반대쪽도. 제가 이 브러쉬 좋다고 말만 듣고 사실 처음 써보는 건데 너무 좋은데요? 우선 결자국이 잘안 남고 이거 완전 초보자분들이 쓰시기에도 좋을 것 같은 브러쉬예요. 계속 가로로 펴발랐는데 마지막에 결자국 없애줄 때는 이렇게 반대로 쓸어주면서 손에 힘을 완전 빼고 슬슬 쓸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살짝 반톤 정도 업을 시켜줬고요. 그 다음에 피부 표면과 딱 일자로 이렇게 눌러주면서 이런 느낌? 사실 다른 데는 많이 가릴 게 없을 것 같은데 약간 여기 다크서클이 신경이 쓰이거든요? 공교롭게 또 메이블린인데 이거는 다크서클 전용 컨실러라서 보이는 거죠. 조금 주황빛이 들어가 있어요. 이거를 눈 밑에 살짝 가장 진한 여기 밑에 부분에 커버를 해줄게요. 자, 여러분들한테 오늘 해드릴, 전해드릴 저의 근황 얘기가 이렇게 굵직굵직하게 몇 개가 있어요. 네, 뭐 대부분 다 좋은 거라서 얼른 말하고 싶어요. 다크서클을 이렇게 살짝 가려주고, 그다음에 브로우는 요거 아리따움의 매트 포뮬러? 이것도 약간 애쉬빛 나는 회갈색이에요. 첫 번째 소식은 제가 드디어 작업실을 구하게 됐습니다. 제가 아마 두달 전부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작업실을 구하고 있다고도 말씀을 드린 것 같고, 뭐, 중간에 뭔가 잘안 돼서 어그러졌다까지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맞나요? 근데, 그 제가 원했던 곳이 저희 집에서 우선 걸어서 진짜 한 13분? 그리고 차 타면 거의 7분? 뭐, 요렇게 되는 아주 가까운 거리라서, 저는 거기 아니면 사실 그냥, 에이, 작업실 안 구하고 집에서 해야겠다 마음을 먹고 있었어요. 근데 너무너무너무 운이 좋게 저번 주에 그냥 집에서 오전에 여느 때와 다름없이 편집을 아침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침 10시 반인가? 이제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던 건데 제가 저 여기 뭐 나자마자 저는 바로 들어갈 거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바로 들어갈 테니 저한테 정말 제일 먼저 연락을 달라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자 당부를 해두고 제가 집에서 이제 기다리고 있던 상황이라 그런지
저한테 가장 먼저 연락을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자세한 내부는 제가 이제 인테리어 브이로그 또 찍을 거라서 거기서 확인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이번에 오피스텔로 되어 있는 작업실을 구했어요. 눈썹은 하나로만 해도 될것 같아서 이렇게 잡아주고요. 이글립스의 진저 슬림 핏 쉐딩을 잡아줄게요. 우선 작업실을 구한 가장 큰 이유는 예전부터 작업실이라는 공간을 갖고 싶다라는 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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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래된 생각이었어요. 저는 아무래도 집에서 출근하고 집에서 퇴근하는 그런 직업인지라 집과 이 일하는 공간의 분리를 항상 원하긴 했는데 그래도 나는 내 방이 너무 좋고 내 집이 좋고 정말 작업실을 구하고 싶다라는 것 말고는 막 명백한 그런 명분이 없는 거예요. 뭐 사실 지금까지 집에서 잘 해왔으니까 물론 같은 공간에 있으니까 진짜 침대의 유혹이 엄청나고 나트해지는 건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막 크게 진짜 나는 일에 정말 지장이 생겨서 나가야겠다 이런 것까지는 아니었거든요. 제가 작업실을 구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이미 브이로그를 통해서 눈치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지금 현재 언니랑 형부랑 저희 집에서 같이 살고 있거든요. 근데 뭐 계속 같이 사는 건 아니고 1년 정도만 네, 같이 살게 됐어요. 근데 사실 저희 언니가 지금 아기를 낳으러 병원에 가 있는 상태예요. 저희 출발한 지한 30분 정도 됐거든요. 이제 오늘이나 내일 안에 조카, 제 인생 첫 조카가 생기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거든요. 저는 그리고 언니랑 형부랑 같이 이렇게 재밌게 잘 지내는 편이고 조카도 같이 가까이 있으니까 너무너무 좋지만 정말 좋지만 근데 제가 이렇게 막 얘기를 하면서 제 방에서 떠들고 촬영하고 이럴 때, 뭔가 많은 지장이 생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저랑 언니랑 바로 이렇게 옆방이라 가지고 촬영을 정말 순조롭게 하기도 너무 힘들 것 같고 집중도 잘안될것 같고 그래서 이번에 아, 난 절실히 분리된 공간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이 든 거죠. 오늘은 코끝을 약간 뾰족하게 쉐이딩을 넣어줄게요. 근데 언니가 이제 병원 입원하고 뭐 산후조리원 2주 정도 들어갔다가 나올 때쯤이면 저는 딱 작업실 입주하는 날과 거의 맞물리거든요. 그래서 되게 되게 운이 좋게 이렇게 언니가 들어올 때 저는 작업실 구해서 거기서 일하고 영상 이제 다 옮겨서 화장품이랑 촬영 장비들 뭐 컴퓨터 그냥 다 옮겨서 거기서 이제 작업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쉐이딩을 넣어주고 아, 요즘 아주 핫한 에뛰드의 뮬리 로맨스. 이 아이섀도우 팔레트 진짜 존예탱. 오늘 제가 약간 전체적으로 획기 도는 색감들로 하려고 했는데 딱제 머리색과도 뭔가 이렇게 잘 어우러지지 않나요? 오늘 그리고 입술을 완전 탁 죽여가지고 갈 거라서 베이스도 좀더 획기 많이 도는 컬러들을 사용을 해볼 거예요. 우선 베이스는 요 컬러. 이걸로 넓게 깔아줍니다. 저는 그래서 제 인생에 어떻게 보면 첫 약간 나의 일하는 공간을 갖게 된 거예요. 아무리 집이 제 일터라고 해도 그 느낌이 진짜 달라요, 벌써. 아, 나 이제 나만의 작업실이 생긴다라는 그 기분이 되게 또 설레더라고요. 사실 거기에 오래 있을 것도 아니고 이미 빌트인이 거의 다 되어 있는 그런 원룸을 구한 거라서 특히 여기가 너무너무 좋은 게 수납장이 정말 많아요. 진짜 한 벽면이 싹다 수납장? 저는 근데 화장품도 진짜 많고 그 잡동사니도 엄청 많은 편에다가 심지어 원래 저 성향 자체가 약간 맥시멀리스트라서 지금 제방 정말 포화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여기 밑에 정리 못한 화장품들을 정말 어떻게 해야 되나, 새로 수납장을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맨날 그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이때 딱 작업실을 얻었으니까 거기에 이제 다 정리를 해서 두면 수납장 새로 사지 않아도 거기에 그냥 다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엔 조금 더요 갈색빛과 보라색. 끝에를 중심으로 이렇게 퍼트려줄게요. 뒤쪽에 힘을 많이 줘서. 정말 적절한 타이밍에 딱 나갈 수 있게 돼서 뭔가 새롭게 제 관심을 쏟을 수 있는 곳이 생겨서 너무너무 좋아요. 여기가 조금 더 말린 장미 정석 같은 컬러거든요. 쌍꺼풀 라인 안쪽을 다 채워줄게요. 그래서 아무튼 이제 제 영상을 한반 정도는 집에서 찍고 반 정도는 작업실 가서 찍고 그러겠죠.
여기 맨 위에 있는 로즈 샴페인 컬러로 애교살하고 애교살도 채워주고 눈 중앙부터 앞쪽으로 해서 넓게 펄을 한번 깔아줄게요. 그다음에 여기 있는 가장 진한 컬러로 가이드라인을 한번 따줄 건데 근데 이 팔레트가 색 조합이 정말 너무 예뻐서 저처럼 죽은 핑크, 약간 말린 장미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하나 있으면 가을에 진짜 활용도 높을 것 같아요. 저 이상하게 저만 느끼는 걸 수도 있는데 제가 눈이 자꾸 점점 처지는 거예요. 특히 사진에서는 그냥 이렇게 눈에 힘을 딱 주고 얘기를 하니까 모르겠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카메라에 대고 얘기를 할때 눈에 힘을 이렇게 또렷하게 안 주면 눈끝이 막 거의 여기까지 내려와 있는 느낌이야. 그래서 저는 원래 그냥 일자로 내 눈꼬리를 따라서 그리는 걸 좋아했거든요. 근데 안 되겠어. 그래서 끝을 요즘에는 살짝씩 끝만 올려서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만 살짝 올라간 느낌? 내 나이가 먹은 건가? 아니, 눈꽃이 너무 처져서 진짜 더 나무늘보 같은 거예요. 안 되겠어. 끝꼬리를 들어 올려줍니다. 클리오의 마룬 브라운이라는 약간의 벽돌 색 나는 이 컬러로 눈밑 아이라인을 도톰하게 채워줄게요. 아무튼 첫 번째 좋은 소식이라는 게 작업실이었고 두 번째가 이제 조카를 맞이하게 된다는 얘기였는데 두 개를 한꺼번에 다 말해버렸네요. 저는 저희 팟 보면서도 어떻게 고양이들은 아뭐 고양이 말고 강아지도 똑같아요. 매일 보는데도 어떻게 이렇게 매일 귀엽고 매일 사랑스럽지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조카면 더 심각하겠죠? 진짜 귀엽겠죠? 큰일 났다. 아이라이너까지 다 그려줍니다. 끝은 살짝 올려서 아이라이너까지 이렇게 완성을 해주고 이제 마스카라를 해볼게요. 다음 뷰러로 찝찝. 뭔가 조카도 태어나고 작업실도 생기고 이러면 내가 뭔가 한층 더 어른이 된 기분이 들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조카가 태어나면 이모가 되는 거고 또 이제 나름 출근할 곳이 생긴다는 게 뭔가 이렇게 한 스텝 더 이렇게 올라간 느낌? 오랜만에 마스카라는 이거고 페리페라의 롱래쉬 컬링 이거 사용할게요. 헤어 컬러를 바꾸니까 영상 속의 제 이미지? 제 얼굴도 확 변한 느낌이라서 메이크업이 확실히 더 재밌어졌어요. 워낙에도 메이크업이 재밌긴 했지만 진짜 더 재밌어진 느낌? 이렇게 마스카라 해주고요. 마스카라니까 진짜 다르다. 이거 다 썼는지 액이 거의 안 묻어나와서 엄청 뭉쳐발리네. 지금 블러셔는 얘 아니면 얘인데 우선 얘를 한번 깔아보고 그 위에 얘를 올릴지 말지 결정을 할게요. 이거는 라카의 블리크라는 컬러고요. 이게 코랄인데 형광 코랄은 아니고 조금 톤 다운된 코랄이거든요. 얘 하나만 올리면 약간 차분한 느낌이 될것 같고 조금 이따가 제가 올리려고 하는 오늘 립 색상들이 조금 죽은 장미색이 많아가지고 코 살짝만 덮어줄게요. 여기에 이 아리따움의 라이트 플럼 이름보다 그냥 플럼 요거를 정말 살짝만 애플존에 정말 가볍게 올려볼게요. 딱 요정도. 이렇게 플럼기를 살짝 올려주고 립은 이렇게 두개 쓸게요. 베이스로는 3CE의 니어 앤 디어 그다음에 요거는 헤라의 아주아주 핫한 로지 스웨이드라는 컬러를 바를게요. 이 컬러가 포인트라서 오늘은 얘를 먼저 입술색을 죽여야겠다. 안쪽에 먼저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색이에요. 그다음 니어 앤 디어를 브러쉬에 옮겨서 살짝 오버되게. 그다음에 안쪽에 한 번만 더 바를게요. 아니 입술 색깔 제가 처음 조합해본 건데 너무 예쁜데요? 벌써 막 가을이 왔어. 큰일 났다. 이제 가을 색감들 저 엄청 쓸 거예요.
근데 한나 지금 딱 화면에서 아쉬운 게 이쪽은 약간 불푹한 느낌인데 눈썹이 뭔가 조금 동떨어져 보이는 느낌? 그래서 제가 이 마지막에 치크에 올렸던 이 블러셔를 살짝만 눈썹에 올려볼게요. 근데 너무 포인트 뾰족한 브러쉬를 택하지 말고 약간 이렇게 둥근 애를 택해서 많이 덜어내고 이렇게 톡톡 쳐주는 느낌으로. 그럼 되게 미세한 차이인데 여기 아주 살짝 붉은기가 올라오거든요. 이 정도로만 해줘도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메이크업이 끝이 났습니다. 머리가 너무 엉망진창이니까 이것만 조금 하고 올게요. 이렇게 초가을스러운 메이크업을 해봤는데요. 앞으로 제가 좋아하는 컬러들이 너무너무너무 많이 나오는 계절이라서 한번 메이크업 영상 열심히 연구해볼게요. 그럼 전 또 얼른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